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사주의 마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약간 한 번 더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뭐, 예, 자사주 마법은 뭐 대부분 지주회사를 전환한 재벌들이 다 마법을 부렸는데요. 마법사가 되는 거죠, 재벌에서. 그런데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한항공의 한진그룹. 대표적인 이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보면 말이죠. 한진그룹은 이제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전에는 당근 순환출자 구조였고요. 예, 그때 순환출자의 기본 구조에서 이 전체 순환출자 구조를 지배했던 기업이 정석기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홍성대 수학의 정석이 아닙니다. 예. 예, 정석기업이 있었고 당연히 정석기업의 지배주주는 조양호 회장 일가였죠. 조중훈의 아들이죠. 총수일가가 이제 정석기업의 지분을 37.3%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정석기업은 주식회사 한진의 19.41% 지분을 다시 갖고 또 다시 주식회사 한진은 대한항공 지분의 9.6%를 갖고 다시 대한항공은 순환돼서 돌아와서 다시 정석기업의 48.28% 지분을 보유해서 정석기업, 주식회사 한진, 대한항공, 정석기업이 이루어지는 이 순환출자를 통해서 한진그룹 전체를 지배했던 이게 이제 과거의 지배구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수 일가는 이제 정석기업에 대한 이제 지배 외에도 대한항공에 대해서 이제 9.86%, 그다음에 한진에 대해서 7%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조 회장은 이제 2013년에 이걸 이제 대한항공을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로 분할을 했어요. 사업회사는 대한항공이라고 되고요. 원래 이름 그대로죠. 사업 부분을 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는 원래 대한항공이 영어로 칼 아닙니까? 칼. 그래서 한진칼이라는 지주회사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한진칼이 대한항공 사업회사를 주식으로 지배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지주회사 제도로 이제 전환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적 분할 방식으로 대한항공을 분할했기 때문에 총수 일가는 기존 대한항공에 대한 보유 지분과 똑같은 9.86%를 신설 지주회사인 한진칼에도 보유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한진칼은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6.75%의 자사주 요거를 승계해서 의결권이 확보되는 거죠. 따라서 한진칼이라는 지주회사를 생김으로 해서 이 자사주가 사실 실제로 지배주주의 의결권으로 전환이 돼버리니까 대한항공이라는 사업회사에 대한 조양호 일가의 지배력이 더 강화되는 그런 계기로 남게 된 거죠. 네, 이게 자사주 마법을 이제 대한항공 사례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자사주 마법이 완성되려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다른 방법도 사용을 하는데요. 그 방법이 이제 지주회사에 대한 현물출자입니다. 현물출자. 예. 네. 그런데 이 자사주의 마법은 법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번 이게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건데요. 바꾸면 되는 건데. 근데 현물출자는 사실 우리가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마땅히 이렇게 규제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현물출자는 뭐 쌀 갖고 오는 건 아니죠? 예. 네, 심지어 현물출자 현물출자도 좀 약간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지주회사하고 이렇게 사업회사로 이렇게 분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지배주주는 지주회사를 확고하게 지배해야지 나머지 계열사를 또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그 지분을 계속 넓히려고 합니다. 그렇게는 분할을 하게 되면은 원래 그 사업회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지분을 지주회사로 이렇게 지분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주식 맞교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주식 맞교환을 또 다른 말로는 그냥 현물출자 그러니까 사업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 지분을 내놓고 지주회사 지분을 받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주회사의 지분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것도 뭐 잠깐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이 시가총액 100억 원이라고 하죠. 100억 원을 가진 지주회사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200억 원인 사업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적 분할 방식으로 이제 분할을 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사업회사의 회사와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주주의 지분은 각각 20%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지배주주가 사업회사의 주식 20%. 40억 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돈으로 따지면 40억 원을 지주회사에 현물 출자하면 다시 말하자면 주식 40억 원어치를 지주회사에 현물 출자하게 되면은 지주회사의 시가총액은 아까 100억 원에서 이제 40억 원이 더 늘어나가지고 140억 원으로 되겠죠. 이와 동시에 지배주주의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가치도 기존의 20%에서 20억 예, 지분가치 20억 원에 현물 출자된 40억 원을 더해가지고 60억 원이 되는 겁니다. 140억 중에 60억이 되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지분율이 42.86%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주식 맞교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지배력을 이제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이렇게 증가시키는 거죠. 아, 이거 사기 아니에요, 사기? 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물 출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주식의 가치대로 공정한 가치대로 뭐 교환하는 거라서 이거를 뭐 규제할 만한 이렇게 근거는 없습니다. 네, 그 세무사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이 자본주의 주식에서는 합법적 사기다. 이게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주식 자본주의에서는 회사를 차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현물출자에서 마지막으로 설명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 대한항공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한진칼로 지분이 내가 이전이 되면 그럼 대한항공에 대한 지배력은 약화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것만 놓고 보면 약화될 수 있는데 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게 결국은 지주회사 제도의 목적이 되는 거죠.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주회사의 지분가 대한항공 자회사인 대한항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은 그만큼 더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한항공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는 건 아니다. 설명 지주회사가 결국 지배를 하는 거니까 지주회사 지배력만 강화하면 되는 거죠. 사실. 제가 한진그룹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한진칼 이제 지주회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진칼은 대한항공 주주들로부터 약 3천만 주를 현물 출자를 받았어요. 그 대가로 신주를 4,312만 주를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한진칼은 대한항공 지분율을 32.83%까지 확대를 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아까 이제 지주회사 요건 중에 자회사에 대해서 지분 상장 기업일 때 경우에는 30% 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요건을 이제 충족시킨 거죠. 상장 기업은 지금 20%입니다. 소장님. 이제 20% 떨어졌죠. 20% 떨어졌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할 때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에 가지고 있던 지분을 주식 맞교환으로 한진칼에다 넘기고 한진칼 신주를 받아가지고 한진칼에 대한 확고한 지배권을 확보하게 된 거죠. 근데 한진칼은 대한항공에 대한 지배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조양호 회장의 지배력은 대한항공까지도 확대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원래 조 회장 일가의 한진칼 지분율은 10% 정도였는데 23%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한진그룹은 조양호 일가, 한진칼, 대한항공으로 이어지는 그런 지주회사 체계를 갖추게 된 거죠. 머리 참 비상해요, 사람들. 그러니까 오너는 지주회사 지분율이 높아지고 지주회사는 사업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높아지고 이게 뭐 한꺼번에 해결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진짜 복잡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또 듣고 보니까 자사주 마법과 주식 맞교환 이거 이거 두 가지만 있으면 그렇죠. 네, 지배주주 지배력은 뭐 전혀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는 방향 엄청 강화됩니다. 예. 네,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네. 조양호 이렇게 회장 일가죠. 기존의 이게 순환 출자 구조에서는 지분 이제 9.86%만으로 이게 사실 10%가 안 되는 건데 이게 지배주 대한항공의 지배주주가 되게 어렵잖아요. 이 지분만 가지고는요. 그런데 이제 순환출자 구조화에서는 조씨 일가가 이 대한항공 지분 9.86%하고 주식회사 한진의 대한항공 보유 지분 9.69%를 합쳐도 대한항공 지배할 수 있는 지분은 20%가 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지분 구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재벌들 다 그러고 있죠. 재벌의 2세 승계. 그리고 3세 승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대한항공 이제 3세 승계 단계죠. 3세로 승계하려고 한다면 가정을 해보세요. 상속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재산을. 그렇죠. 근데 상속을 할 때는 재산이 30억 원 이상 넘으면 넘어가게 되면은 50%의 상속 최고 상속세율이 부과됩니다. 절반이 세금이에요. 절반 세금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룹의 경영 그렇지. 경영권 지배권을 넘겨주려고 그러면은 조양호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 50%를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 그 경우를 생각했을 때 위험한 지분 구조겠죠. 그래서 이 지주회사 전환을 하게 되면은 지배력이 더 높아지니까 순환출자보다 3세 승계에 훨씬 더 유리한 그런 구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냥 승계하면서 세금 확 걷어가지고 하면서 그러니까 좋을 텐데. 겉으로만 투명성 강화, 투명성 강화죠. 사실은 재벌한테 여러모로 좋은 제도로 사실 쓰이고 있는 게 현재 지주회사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재벌들은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을 갖고 있는데 또 하나의 방식은 뭔가 하면 자사주로 이제 또 할 수 있는 이제 야로입니다. 야로. 예, 자사주를 일단 파는데 누구한테 파나 하면 우호적인 계열사한테 파는 거예요. 친한 회사한테. 끼리끼리. 네, 끼리끼리. 예를 들면 말이죠. 2015년 6월 10일 날 삼성물산 이사회는 자신의 자사주 5.76%를 KCC에 매각했어요. 그럼 삼성물산은 어차피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는 거니까 이거 우리 아직 삼성물산은 지주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KCC에 이제 매각을 한 거죠.
그럼 이론에서 KCC가 이제 매입한 삼성물산의 자사주는 네. 이제 KCC가 갖고 있는 삼성물산 자사주는 자사주가 아니잖아요. KCC 입장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죠. 부활. 네, 의결권이 부활이죠. 뭐 KCC의 의결권으로 이제 부활이 된 거죠. 근데 KCC는 삼성물산하고 친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 이 합병은 아시다시피 삼성물산 3개 승계를 위해서 했던 합병이죠. 네네. 여기에 당연히 찬성표를 드는 그런 표로 전환되니까 사실상 오너의 의결권이 강화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짬짬이잖아. 짬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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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친한 사람한테. 우리가 한번 도와주면 니들도 나중에 한번 도와주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뭐 이런 그럼요. 거. 가지는 개편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털개는 뭐 꽃개편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우호적인 네. 의결권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거 자료 좀 준비하면서 봤는데 왜 KCC가 이거 현대 쪽 기업, 계열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KCC한테 팔았을까 이렇게 보니까 거기 그 KCC 쪽의 경영진하고 이 삼성물산 쪽의 경영진 사이에 인적인 좀 커넥션 관계, 과거의 거래 때문에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언론에 분석한 걸로 나와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결국은 뭐. 우리가 합병할 때, 할 때 찬성 의결권 행사해 달라 암묵적인 동의가 이제 다 돼 있었던 그런 거죠. 예. 이런 게 동지인가요? 언제 자기 일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럼요. 아니 그런데 이거 너무 노골적으로 서로 봐주고 이러는 거 그렇죠. 예, 딱 봐도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한 제재 같은 건 없어요. 예, 이게 사실 자사주 매각권 이게 사실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물산이 이 문제 사실 삼성물산 3세 승계 문제에서 해외 사모펀드인 엘리엇이 계속 문제제기했던 마가 있죠. 그래서 이걸 사모펀드가 문제제기하니까 웃기다죠. 사모펀드도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뭐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엘리엇은 이제 주장이 주주평등주의의 위반이다. 이런 걸 이거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제기했어요. 당연히 이제 법원은 가지는 역시도 개편이고 근데 여기 또 민족주의가 또 딱 그러니까. 발동이 되는 거죠. 엘리엇은 저건 사모펀드 외국 펀드인데 국내 자본을 보호해야 된다 이래갖고 이 제기를 전혀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아주 궁금한 게 있는데 자사주 마법 같은 이런 허술한 규제를 통해서 지주회사로 전환해서 뭐 지배주주 지배력이 커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연구자료 혹시 없어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예예 예, 그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먼저 그 인하대 경제학과의 김진방 교수가 낸 자료가 있거든요. 뭐 재벌 관련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2014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2011년까지 자사주 취득, 인적 분할, 혹은 뭐 현물 출자를 통해서 설립된 지주회사 7개를 대상으로 지주회사 전환 전후를 비교해서 총수 일가가 의 지배력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제 7개 회사는 주 LG, SK, 한진중공업홀딩스, CJ, 뭐 키스코홀딩스, 한진해운, 뭐 코롱 등인데요. 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배주주의 지주회사에 대한 의결권이 지배력이 지주회사 전환 전후를 비교했을 때 약 2.44배가 커졌다라고 나옵니다. 약간 늘어난 정도가 아니라 2.5배 가까이 된 거죠. 2.44배니까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숙명여대의 유진수 교수가 이제 범위를 좀 넓혀서 지주회사 전환을 했던 54개 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요. 지배주주의 의결 지분율이 지주회사 전환 전 평균 31.7%에서 54.35%로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대폭적으로 증가한 거죠. 재벌하기 진짜 쉽네요.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자사주 마법이라 현물 출자 두 개만 있으면 못할 게 없는 거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자사주 제도가 원래 이렇게 허접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2011년에 상법이 개정됐는데요. 개정되기 전에는 자사주를 취득하고 보유하고 이렇게 처분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규제가 좀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341조를 보면요. 자사주 취득을 그때 그러니까 개정 전이죠. 개정 전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했어요. 342조는 자사주 처분에 관하여서도 예외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상법 343조는 자사주의 처분에 관해 정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 소각을 하고 정관이 없을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그러니까 이사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매입 소각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사주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 자사주 취득을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사주 처분 시기에 대해서도 이사회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소각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규정을 없애고 이사회 결의에 의한 소각, 매입 소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통일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사주 처분이 사실상 신주 반응하는 거랑 비슷하게 비슷한 뭐 정도의 규제만 받게 자유롭게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2011년이면 MB 정권인데 그러니까요. 역시 기업이 뭘 좋아하는지 MB는 알고 그런 방향에서의 법률 개정들이 또 국회에서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주주총회를 안 거치고 이사회가 그냥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황당한 거죠 사실은. 예. 지주회사 제도는 근데 또 노무현 정부 때 지주회사 제도가 대폭 그 규제가 완화된 건 노무현 정부 말기 때입니다. 2004년 2007년 예. 이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사주 사고팔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규제를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거의 다 허용을 하고 있는 건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법 개정이 완화되고 이런 걸 보면 정부가 야 니네 지배력 다 보존해 줄게. 그냥 순환 출자만 풀고 지주회사로 전환해. 뭐 이런 식의 방향을 제시해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럼 이쯤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딴 나라는 어떤지 미국은 어떤지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이 세계적인 어떤 그런 룰에 좀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우리가 계약이 됐던 과정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는 좀 이런 것 같아요. 뭔가 계약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건 애초에 안 만드는 게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까 보세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요건을 점점 완화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음 그것 자체만도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아예 나쁜 점만 있는 제도로 쫙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정할 방법이 없어요. 흘러가도. 근데 이제 선진국은 좀 안 그런 거죠. 그게 어느 정도의 자정. 뭐 지주회사가 뭐 절대적 선은 아닌데 나름의 자정의 요건을 갖고 이제 그 요건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나라들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여러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일방적으로 지주회사를 금지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요. 보통은 이제 독점을 유발한다. 이런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는 독점을 유발하는 지주회사는 금지한다. 뭐 이런 식의 법들이 있습니다. 지분율의 문제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하려면 지분율은 대체로 100% 선. 우리나라는 아까 봤죠. 40% 상장회사는 20%인데 얘는 100%를 소유해야 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지배 요건을 강화해 놓은 거죠. 최소한 이제 80% 선은 유지되는 게 선진국의 보통 신뢰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우리가 손자회사, 증손회사로 막 확대 가지치는 거 봤잖아요. 대부분 선진국은 손자회사 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게 대부분 선진국이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이제 지주회사 설립은 이제 자유로운데 자회사 설립 주식 보유가 다 100%로 이렇게 되는 상태가 현재 독일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무 공개 매수 제도라는 걸 도입했고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할 경우에는 3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때는 무조건 100%를 매수해라. 그 중간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9%까지는 취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영향력이 약하죠. 30% 이상을 취득할 때는 영향력이 강해지니 51, 60 이런 거로 지배하지 못하고 100%를 취득해야 지배할 수 있도록 지배 요건을 강화해서 지배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이처럼 이제 해외의 지주회사 규제는 자회사 지분 보유 비율을 매우 높게 해서 쉽게 지주회사 설립도 어렵하지 못하게 하고 또 손자회사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고 당연히 증손회사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을 우리가 좀 잘 활용을 하여 한국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최소한 지주회사가 존립한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야 지주회사 네가 니들이 쥐고 흔들려면 100% 가져. 그런 얘기 나왔지. 그만큼 많이 써. 이런 얘기죠. 예.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제도는 작은 지분으로 방대한 계열사를 지배하잖아요. 그거를 왜 허용하는 걸까요? 이게 뭐 제가 김상조 위원장 좀 변호하는 것 같은데요. 김상조 위원장 발언을 이제 빌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내용이 같은데 지주회사 제도를 엄격히 하면 재벌들이 과거의 순환 출자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너무 쫄아서 김상조는 재벌 숨통 열어주는 해결사예요. 사실 그렇게 그러면 순환 출자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사실상 재벌을 해체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엄두가 안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벌 옹호론자들은 재벌 체제가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한국을 경제 대국으로 이끈 효율적인 지배 구조이기도 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힘을 지금 아직 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나라도 이렇게 자사주의 마법 같은 걸로 야로부리고 막 그래요? 미국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뭐 국내 정확하게 조사된 자료가 없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결론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사주의 마법 같은 거는 이제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좀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미국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주회사를 전환하는데 만약에 그 지주회사 전환 자체가 시장의 어떤 특정 분야에 독과점을 유발한다 그랬을 경우는 아예 원천적으로 그렇죠. 독점 방지 차원에서 독점 방지 차원에서 못하게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그런 문제들은 애당초 이렇게 일어날 소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일본도 그런데 일본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일본은 회사 분할 제도를 물적 분할 이렇게 원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문제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 회사법은 이렇게 명시적으로 자사주에 대해서는 이익 배당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자사주에 대해서는 분할 실주 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자사주의 마법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주 자본주의가 아주 발달돼 있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의 그 소송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스스로도 지분율을 높여놔야 돼요. 기업 스스로가 지분율이 낮으면 소송에 너무 자주 걸려서 자기들도 스스로 자기 기업을 마름대로 그 컨트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자발적으로 이 비율을 높이려는 경향도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식 시장의 감시 기능, 시장의 감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낮은 지분율로 통제를 해도 통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게 그게 이렇게 국제적인 어떤 그런 트렌드, 규범에 따른 뭐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왜 자사주를 또 우호적인 주주에게 매각하는 방법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거는 또 해외에서는 또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궁금하거든요. 아까 그왜 사모펀드 엘리엇인가 거기서 이제 제가 그걸 좀 조사해 봤는데요. 이제 영국의 경우가 나오던데 영국의 경우는 자사주의 처분 즉 매각도 주주의 신주 인수권 대상이라고 명문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사주의 매각도 주주 평등의 원칙에 맞게 특정인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매각하라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독일도 법정 절차에 의하지 않는 자사주 처분 시에는 주주 평등의 원칙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일본 역시 자사주의 처분은 신주 발행과 동일한 절차를 거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우는 각 주마다 이제 회사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런데 이제 모델 회사법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 경우에 1988년 개정 시에 자사주에 대한 개념을 일단 읽을게요. 수권 받았지만 미발행된 주식 으로 간주해서 이제 아까 영국 같은 내용인데 자사주의 매각 시에도 신주 발행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상의 사례들로 보면 자사주의 매각과 관련해서도 특정인에게 정해놓고 파는 것이 아니라 주주 평등의 원칙을 관철시키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KCC에 매각한 사례. 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는 거죠. 아까 일종의 그러니까 오픈마켓에서 다 거래해라. 친하다고 직거래 안 된다. 이런 뜻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한국의 모든 제도가 그 재벌의 지배력을 이렇게 보존하는 방법으로 좀 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재벌은 한국 경제의 성격에 부합하는 특수성이다라고 주장하는 주장들이 아직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한국에서는 재벌을 이제 지금 그대로 이대로 놔둘 수 없다는 게 어떤 국민적인 정서잖아요. 갑질도 그렇고 모든 이런 것들. 근데 또 지금 요즘에 나오는 그 재벌의 갑질에 대한 국민적인 항의 이런 저항 이런 것도 그냥 단순히 기분 나쁘다. 야, 너희 좀 성격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이 정도가 아니라 재벌 구조에 대한 비판을 반영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법을 뭐 찾아야 되는데요. 재벌을 해체하자라는 게 지금 너무 급진적으로 비춰져서 관철할 수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재벌 해체하자 그러면 재벌 기업을 마치 이렇게 공중 분해시키자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재벌이라는 것은 사실 재벌가, 그러니까 방대한 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재벌 가문의 그런 지배 구조를 해체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기업 자체를 없애자는 거하고는 구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재벌 해체라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너무 급진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이런 게 되겠냐 이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당장 이제 그래도 문제점으로 이렇게 지적되는 점들은 좀 개혁적,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한번 이제 자사주 마법과 관련해 가지고부터 한번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회사 분할 관련해서 상법에다가 이렇게 특칙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회사된 신설 회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사주에 대해서 분할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이렇게 금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2016년 7월에 대표 발의했고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지금 언론에서 논의가 되어 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자사주를 신주로 전환하는 거 막는다. 이 말은 이제 자사주의 마법을 금지하겠다. 뭐 이런 것과 이제 같은 말이다. 그럼 그 외엔 또 다른 어떤 게 있어요? 네,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건데 우리 상법이 이렇게 계약이 됐던 과정을 얘기했죠. 네. 그래서 자사주 처분에 대해서 지금 현행 상법 규정은 자사주 처분의 상대방과 처분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정관 혹은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주주평등 원칙이 위배되는 거죠. 이사들끼리 지들끼리. 네, 지네들끼리 짝짝꿍해갖고 네. 하는 거죠. 어차피 이사회라는 건 결국 지배주주의 이해를 반영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에 맡길 경우는 아까처럼 삼성물산 자사주를 KCC에 매각하는 사람처럼 누구한테 매각할지 매각 방법도 전부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방법이 높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고쳐야 된다. 상법에 자사주 처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주주평등 원칙을 규정하라. 이렇게 상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이제 2016년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적이 있는데 대표 발의하면 뭐예요? 어차피 통과가 안 되는 게 지금 뭐 발의만 해놓고 그래서 역시 선거법이 중요한 겁니다. 예. 비례 원칙에 맞게 국민의 1인 1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얘기 계속하면 안 되겠죠? 또 이런 방법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사주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각하도록 상법에서 규정한다거나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한꺼번에 빠진 거기 때문에 서로 주주 간의 비율 변동은 없단 말입니다. 보통은 주주 가치를 높인다 그래서 주식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죠. 이것도 이제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자사주를 매각할 때 주주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서 매각하는 방식으로 아까처럼 뭐 나는 KCC한테 매각할래. 나는 무슨 뭐 숭이한테 매각할래. 이게 아니고 집어서. 예. 주주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비율에 따라서 매각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 이런 것도 최소한 주주평등의 원칙은 지키는 방법이니까 이런 방법도 가능한 게 아닌가. 이것도 이제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 다 2016년인데요. 11월에 대표 발의한 적이 있는데 역시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발의는 또 오지게 하네요. 예. 발의를 해야 다음에 또 선거할 때 선거할 때 또 도움이 되거든요. 나름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발의를 해두는 거죠. 예. 네. 나름 노력 합니다. 네. 합니다. 이건 제가 좀 경험적으로 많이 아는데요. 이 지주회사 관련 법안들 뿐만이 아니고 이 사실 뭐 순환 출자니 뭐니 뭐니 해서 재벌 집 지금 소유 지배 구조와 관련된 그런 계획 법안들이 발의는 잘 됩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이거 똑같은 법안들이 다 네, 발의가 됐어요. 훨씬 더 많은 법안이 발의됐는데 다 회기 만료 폐기됩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까지는 하는데 국회 전체를 보면 재벌 개혁 법안들은 대부분 다 저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이게 통과 안 될 거 알면서 발의한다는 생각도 들어 요새는 정말. 아까 얘기했던 박모 의원이 정말 이게 이제 하고 싶어서 발의한 걸까? 이런 거에 대한 좀 의심이 있습니다. 어차피 통과 안 될 거니까 실적을 쌓아놓고 국민이 지지하는 이게 너무 나쁘게 얘기했나? 네, 어쨌든 아니, 너무 너무 노는 것 같으면 안 돼. 선의로 저는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네, 이제 선거법 좀 바꿔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계획, 재벌 계획 전망이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어쨌든간에 이제 자사주 제도 개혁 방안으로 또 하나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배당 이익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배당 환장이네. 이것도 뭐예요? 공시 제도. 아, 이건 어떤 건가 하면요. 이제 현행 상법상 자사주는 배당 가능한 이익의 제한 범위 내로 그 취득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배당 가능한 이익의 규모를 몰라요. 아, 그렇지. 그러게요. 예. 그걸 누가 제일 잘 아느냐? 회사 사람들이 잘 알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밝히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는 뭔가 하면은 이걸 공시하라. 공개적으로 밝혀라고 하는 거죠. 배당 가능 이익이 어떤 거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미실현 이익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실현 이익도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미실현 이익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거는 이 판단을 밖에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러네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공시를 하면은 그 범위를 다른 사람들도 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시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는데
재벌들이 난리를 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벌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 이 부동산 가치가 평가액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미실현 이익이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면 범위가 더 커지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건 뭐 우리는 모르는 거지 뭐. 예, 사실 이 문제가 네. 부각된 이유가 이 재벌 회사들이 이게 지주회사체로 전환하면서 자사주 매입을 막 대폭 늘리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 범위가 그러니까 매입한 자사주의 네. 범위가 과연 그럼 상법이 규정한 대로 배당 가능한 이익 범위 내냐 이것에 그러니까요.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그렇죠. 이런 제도가 그렇죠. 얘기 되고 있자 예, 예. 뭐 이런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찬희 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이제 지주회사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했는데 지주회사 제도를 최소한 지주회사 제도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그 목적이랄까? 최소한 취지에 맞게 최소한 선진국 자본주의 수준에서는 일단 운영을 해야 그래도 GDP 11위 국가에 좀 걸맞는 행동 양식이 아니냐. 즉 해외 각국이 하는 수준의 최소한의 규제 정도는 지주회사 제도에 도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뭐 우리 이렇다는 참 이 90m에 달려오면서 참 많은 분들이 나오시고 참 많은 얘기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벌 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힌 바 있는 우리 서울대 행정학과 대학원의 박상인 교수. 아, 그 삼성 대차이까지. 네, 네. 예. 삼성 없이 우리 살 수 있다. 네, 네. 사실 유프로하고 저의 대학교 과 동기인데요. 아. 네. 자, 그분이 나와서 이제 아주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방법에 그분이 말씀하신 박상인 교수 친구를 그분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상인이가 얘기한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일단 지주회사를 원래 처음 도입했을 때처럼 1999년 2단계만 하자. 무슨 손자 손녀냐 빼고 지주회사 자회사 딱 두 개만 하자. 만약에 특별한 경우, 특별한 경우에 손자 손녀 회사를 둬야 된다면 그때는 100% 지분을 갖도록 하자. 이게 이제 박상인 교수의 생각인데 최소한 이 정도로 하면 국제 기준은 따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상당수 재벌 그룹이 이미 지주 회사로 많이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규제를 만들게 되면 소급 적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지배주주가 계열사를 통해서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고. 경제로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이렇게 소급 적용하는 것을 재벌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예, 경제신문이나 가끔 뭐 여러 가지 방송 좋은 방송 많잖아요. 종편 이런 좋은 방송 많죠. 이런 걸 통해서 막 때리기 시작해서 나라가 막 경제가 망하는 것처럼 막 난리를 치면 과연 그거를 표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끌고 나갈 수 있을지. 역시 집중된 힘이네 시민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닌가. 결국 그런 결론으로 다다르게 되네요. 아까 내 하나 의문이 있는데요. 네네. 어제 뉴스에 보니까 김상조 위원장이 삼성에 대해서 1년 내에 결정을 하라 이런 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최후 통첩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구조로 바뀔 걸 요구했느냐가 문제인데 그때 금융 중간 지주회사 이 부분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중간 금융 지주회사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생명의 네, 지주회사 있죠. 규제 중에 금융 계열사를 통한 그 일반 그러니까 제조업체죠 산업 자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를 두고 있는데 지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고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이건희 또 이재용 그 회장 일가가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이 금융 계열사가 껴 있는 상태라서 삼성생명이 그래서 문제가 아주 복잡해지는 복잡하죠.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그 삼성전자 지분을 어디서 또 우호적 그 안정적인 그렇죠. 지분을 확보할 것인가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김상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 전환이 그래도 중요하니까 중간금융지주회사를 허용하자 그랬죠. 이렇게 공정거래위원장이 되기 전에 그런 입장을 가지셨다가 제가 알기로는 공정거래위원장 들어가면서 정부 여당의 입장하고 다르니까 일단은 그거는 철회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여쭤봤던 게 지주회사 제도가 이렇게 완화가 됐지만 지금 제도로도 삼성생명을 같이 가지고 가는 거는 삼성으로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 안 되죠. 안 되는데 어떻게 1년 한해 하라고 하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 둘 사이에 뭔가 합의든 뭐가 암묵적 내막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삐딱이님은 옛날에 참여연대에서 활동하셨잖아요. 네. 참여연대에서 김상조 씨를 옆에서 봤을 텐데 김상조 씨의 의도가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선의로 해석을 하면 네. 지주회사 제도로 삼성까지 다 전환을 시킨 다음에 네. 그때부터 좀 제대로 된 네. 개혁을 해보자 네. 이렇게 선의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순환 출자 구조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요. 네. 네. 삐딱하게 본다면? 네. 그런데 네. 사실은 그분이 그렇게 좀 보수됐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 이 재벌의 막강한 힘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걸 가지고 붙잡고 씨름하느니 좀 될 만한 것들을 축적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같이 이제 삐딱하게 좀 보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네. 재벌의 힘에 네. 그 김상조 관찰이다. 교수가 네. 그 유명한 김상조 교수가 네. 보수화된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네. 해봅니다. 네. 네. 이걸 순환 출자를 문제나 지주회사 문제를 꽝 그리고 친 제도로 이행은 아예 안 되니까 완화시켜서 뭔가 단일한 구조로 만들어놓고 시장 감시를 분명히 하자. 그래서 그 제도화에서의 법적인 이것을 어겼을 때는 세무조사 들어가고 금융감독에서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 규제하자는 생각이 네. 김상조 위원장 생각인 것 같아요. 매갈이 빠지셨구나. 그러니까요. 매갈이 빠지셔서. 저는 이제 정부나 이렇게 네. 네, 권력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 힘으로는 재벌에 대항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100%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촛불혁명을 통해서 대통령을 갈아치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재벌구조 개혁을 위해서도 재벌구조 개혁을 위한 촛불을 들지 않고서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부에 있다 하더라도 힘있게 주질 않는데 큰 추진력을 주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촛불은 우리가 언제 들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오늘 우리가 나눈 주제가 네. 우리끼리도 서로 네. 이 물어보고 네, 또 네. 확인하고 이렇게 가야지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이걸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김어준의 그런 낙곰소 이런 방송들은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이렇게 네. 정치에 대해서는 다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얘기하다 아마 네. 우리들의 삶을 네. 정작 지배하고 그러니까. 있는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맞아요. 사실 잘 모르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그 한진 사례 같은 네, 게 네. 감정적으로 거슬린 거에 대한 그렇죠. 항의로 끝날 맞아요.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경찰은 그냥 구속시키고 감정적으로 해소시켜주려는 방향으로 가는 네. 거거든요. 점점 막장 뭐 엄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정신적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이야기를 결론 내리려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끝까지 들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네, 네. 힘을 모으셔서 점점 가 나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지금. 들으신 분이 몇이나 있을지 여기까지 들으신 분이 영웅이야 영웅. 네, 당신이 네, 챔피언입니다. 네, 네, 네. 아 머리에 쥐가 나요. 뭐 알아듣지 못할 이야기였는 처음에 그래서 약간은 좀 감이 좀 잡히기도 네, 네. 하고요. 네. 당신이 영웅입니다. 네. 네. 그래도 이해는 하셨지 않습니까? 네. 아유 이거요. 저 그 처음 피따개님한테 선물 줄자. 네. 네. 이번 방송에 관련 자료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파일 하나 보내주면서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네네. 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알 것 같기는 해요. 네네. 네. 지금 뭐 재벌가의 폭력적 행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막 국민적인 분노가 들끓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재벌들의 성질이 더러워서 격분하는 건 아닐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몰라도 어쨌든 재벌의 행태가 뭔가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좀 눈치를 까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재벌의 갑질 문제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치다 보면 재벌 일가의 경제적 지배력이 과도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서 이 재벌가가 경제적으로 이런 과도하게 지배하는 것을 억제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재벌 그 경제를 집중 이런 것도 좀 막아야 될 것 같고요. 아 결론은 이제 어떻게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실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뭐 제도나 어떤 그런 이제 기구 뭐 이런 거에 손을 빌지 않고 우리가 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방송을 제일 열심히 네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이런 방송을 열심히 네. 해야겠다 네. 하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100회, 200회, 300회 네. 갑시다. 아이고 몇 년이야. 네. 네. 오늘 방송 이제 네. 이만 이제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네. 또 우리 다음 기회에 다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